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느리고 계실 때 어떤 젊은이가 성큼 선생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자네 얘기해 보게. 저기 걸어오고 있는 저 양반이 저희 형님이신데 저희 집에는 며칠 전에 갑자기 제 아버님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된 일이라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못하고 세상을 뜨셨는데 저희 형님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 법대로 유산을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 형님도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할 텐데 아마 여기로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 앞에 와서 있으면 자네 동생과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좀 잘 나눠주도록 하게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일이 잘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여보게 누가 나에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나? 그 욕심을 버리게 물질이 넉넉하다고 사람이 길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자네에게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나 해주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는 풍년이 들어서 아주 곡식이 풍성했네. 그런데 자기네 집에 있는 곡간에다가 풍년들은 곡식을 다 쌓아둘 수가 없어서 그 부자가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턱 치면서 울컥이 그래 저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곡간을 큼직하게 지어서 거기다 금년에 풍년들은 곡식도 쌓아놓고 다른 물건도 거기다 다 쌓아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곡간을 헐고 큼직하게 곡간을 짓고 풍년들은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집에 쌓을 데 없어서 벽에 붙여가지고 그 세워놨던 물건들을 다 곡간에 갖다 쌓아놓고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옳거니
곡식이 많고 물건이 풍부하니 내 영혼아 오래오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너 준비한 게 누이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자기 앞에다가 물질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세.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준 이 부자 사건입니다. 여비 이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대명사를 붙여주었습니다. 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대명사를 붙여주었을까요? 인생살이의 중요한 세 가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 이 부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기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래서 금년에 태풍이 들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품값으로 일꾼들 품삯 줘서 농사 잘한 것뿐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이 이 부자의 밭에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치고 태풍 같은 걸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곤충 같은 게 많이 몰려오지 않게 이렇게 잘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서 금년에 태풍이 들어서 그전까지는 적은 곡간 가지고도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금년에 하나님이 풍년에 그 태풍이 되어서 얻은 곡식을 그전까지 넉넉히 쌓을 수 있던 곡간에서 쌀 수 없게 될 만큼 복 주신 하나님을 그는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여기 양식만 있으면 거기 기구만 있으면 집만 있고 침대만 있고 식탁만 있으면 천년말년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쌀 곳이 없어서 새곡간을 짓고 곡식을 쌓아놓은 곡간 뒤에 굶고 있는 이웃사람이 있는 걸 몰랐어. 그래서 이 부자는 왜 어리석으냐? 몰라서 무엇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고 이웃을 몰랐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겠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걸 모르고 죽은 다음에는 영생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왜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죽음도 준비하지 못하고 심판도 준비하지 못하고 영생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고 양식만 있으면 천년말년 사는 줄 알고 침대만 있으면 잘 자는 줄 알고 집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남은 게 뭐냐? 곡간하고 거기 물질하고 양식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남겨놓을 게 곡간하고 쌀하고
물건만 남겨놓으면 되느냐? 인간이 살다가 남겨놓을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남기고, 이웃에게는 선행을 남기고, 후손에게는 믿음을 남겨야 하는. 이 사람이 남긴 건 곡간 남기고 물기 그 뭐 거기에 농사질 수 있는 타작기계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뭐 낫, 호미, 꽃갱이 그 연장하고 곡식하고 그걸 남겨놨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알아야 할 세 가지, 또 준비해야 할 세 가지, 남겨야 할 세 가지. 그게 인생살이 중요한 세 가지. 첫째는 뭘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자기를 바로 알아야 하고, 이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고, 또 심판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남기고, 이웃에게는 선행을 남기고, 후손에게는 믿음을 남겨야 하는. 왜 어리석었느냐?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첫째가 알아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첫째 내 아버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만상을 운영하시고, 그러고 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만상을 운영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만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내 아버지가 되는 데까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을 때 인생에게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으면 인생고가 거기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거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인생고 세 가지가 첫째 경제 문제, 돈 문제. 두 번째 아프고 쑤시고 열내고 진통 생기는 육체 문제. 세 번째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심령 문제. 그 세 가지를 한마디로 인생 문제라고 합니다. 요 인생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우주만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거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런데 영이 열려야 하나님을 아버지까지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되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까지로 아는 기독인들이 많지만 거의는 의붓아버지까지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진실할지 몰라, 거짓말하는지 몰라, 그 아버지가 정말 나를 도와주려는지 몰라, 그 아버지가 정말 그의 재산을 나한테 나눠주려는지 몰랐어.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상 옆에 앉아서 눈치를 슬슬 보고 아버지 얼굴이 거무스름하면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바깥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얼쩡쩡하게 사는 이런 신앙생활. 그러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알아야 합니다. 네. 아버지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네, 문제가 해결되고, 네,
천군 천사가 동원하고 문제가 하나님의 손이 동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데까지.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죄인이다. 나 혼자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금식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심서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 깊은 수렁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때문에 죽으셔서 그 양반의 피 흘린 공로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을 해야 죄의 수렁통에서 내가 나올 수가 있다. 우리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가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보혈피로 죄를 씻어야 하고 험한 세상을 인도해 주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한다. 그래서 그 양반이 등불을 밝히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과 더불어 쓰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복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죄에서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피가 필요하고 나를 인생살이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험한 세상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 영의 양식을 먹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무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이 사람이 어리석지요? 그걸 몰랐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의 피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할 자격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도 몰랐어.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세 번째는 이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웃이 셋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이웃. 환경적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옆에 있는 가게방, 우리 집 옆에 있는 이웃집, 우리 집 옆에서 살고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짝꿍. 이거 전부 다 이웃입니다. 이 이웃은 환경적인 이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은 사명적인 이웃이 있습니다. 사명적인 이웃은 뭐냐? 결혼했는데 남편이 판신부수가 됐다. 결혼할 때는 건강했는데 너 판신부수 됐으니까 너 이혼해야 돼. 난 너하고 못 살아. 아니요. 하나님이 평생 맡겼어. 팔자여. 도망가면 안 돼. 왜? 토끼 피하다가 사자 만나. 그래서 그거 버리고 도망가면 사기꾼 만나고 강도 만나고. 그래서 그거 하고 사는 게 헐성나. 그게 뭐냐면 사명적으로 하나님이 맡긴 이웃입니다. 그게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병들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정신 박야가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멀뚱하고 멋있었는데 결혼하고 3년 된 다음에 극골된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명적인 이웃입니다. 그걸 피하고 우리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똑같은 흙인데 이 흙이 아주 옥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옥토는 거기는 곡식을 심으면 30배, 60배 아니요 100배로 나옵니다. 100배로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 땅은 100기를 파도 물밖에 안 나와. 그러면 기름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옥이 나오는 땅은 어떤 거냐? 아주 못쓸 땅이야. 거기는 아무것도 해먹을 수가 없어. 그런 데를 파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런 데를 파면 금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공평한 하나님의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거 집어 팽개치고 도망가면 행복할 것 같으나 아니요. 그거 붙들고 있어야 거기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팔자가 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품값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거기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붙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명적인 이웃만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이웃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이웃. 지금 순간적인 이웃은 어떤 거냐? 처리하고서 지방 밤 2시에 이제 기도하다가 집 생각이 나서 일어나 갑니다. 저 행길까지 갔는데 눈보라가 치고 그리고 땅이 얼음이 다 덮이고 비가 떨어질 게 추운데 가로등만 가끔 비치고 천지에 사람 하나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뭐 이거 그래 보니까 술탁주 술꾼이 자빠져가지고 지금 얼어 죽으려고 합니다. 어? 사람이네.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책임져라. 왜 그래요? 품값 주시려고. 왜 아멘이 선잖아요? 품값 준다는데 부위가 배가 아파서 아멘 안. 그 사람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 기도했어요. 기도한 거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통해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고 가면 기도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사장 사람 주고 갔는데 어이구 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안 돼요. 갔어요. 레위 사람 복받은 사람 다 죽어가는 살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품값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게 순간적인 사명.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지저분한 거 계단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내가 봤죠? 네가 치우라는 겁니다. 네가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품값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응답 못 받는 걸 편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천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품값을 주십니다. 편하게 살으니까 응답이 없어요. 편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고 날씬하게 살고 매끄럽게 살고 멋있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게 품값이다. 너 매끈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그거 그렇게 인생 살이 너 그거 품값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값은 어떻게 주시나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이름 아래 천지가 무릎을 꿇었어. 십자가에서 얻은 그 보상이 바로 그 위대한 부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나 자신을 알자, 이웃을 알자. 두 번째는 죽음을 준비할 것 세 가지. 첫째는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하나님을 알자, 또 나를 알자, 이웃을 알자. 두 번째는 준비할 것 세 가지. 죽음을 준비하자, 심판을 준비하자, 영생을 준비하자. 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오래 살자. 여기 양식이 있고 여기 물건이 있고 우리 집이 있고 아내 있고 자식 있어. 여기 침대, 좋은 침대 있어. 오래오래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너를 데려갈 거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죽음을 기도합니다. 식탁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는 듯이 죽게 하시옵소서. 자는 듯이. 왜? 다른 사람에게 짐되지 않게. 사는 동안에 다른 분에게 짐되지 않게. 두 번째는 자는 듯이. 장례식은 축제같이. 밥 먹을 때도 그 기도를 합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영광 가리고만 안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람 오늘 저녁에 죽는 거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준비 못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죽어야.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죽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받고 죽어야 하는데 어떤 양반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설교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는 설교 듣고 그렇게 죽음 준비하는 거 설교 들은 다음에 준비해도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죽으면 죽음 준비할 거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져야.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세 가지가 있죠. 선물의 신앙. 선물의 신앙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됐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십일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런 걸로 온 게 아니야. 너희 이 믿음은 너희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의 신앙이 있어. 그 하나님의 선물의 신앙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기서 나 때문에 죽은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육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교육을 천만 번 해도 안 믿어지면 안 돼. 믿어져야 돼. 그래서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다. 그걸 선물의 신앙이라고.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게 믿어지면 별소리 다 할 거 없어. 천국 간 거야. 천국 갔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들 형무소 갔다 왔다고 사춘되는 거 아니야. 형무소 갔다 와도 아들은 아들이요. 믿습니까? 창기 수용소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게 나무집 딸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야. 무슨 소리 할 것도 없어. 천국은 갖다 놨어.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때려서, 성경에 보니까 침대에 눕혀서 매를 때려서 침대에 눕혀놓을 망정 네 영혼은 끌고 천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건 여기서 매 맞는 거예요. 매 맞고 천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요동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뭐 주일날 몇 번 안 나왔다고 뚝 떨어졌다가 새벽기도 나오면 털썩 붙었다가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믿어져야 돼. 장로가 돼도 암만 해도 나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장로 아니라 장로가 돼도 안 돼. 그건 지혜가 천국 못 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 이거 구원을 받아야 죽어. 구원을 받은 게 거기에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 그건 어떻게 죽든 간에 죽어도 천국 가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아야 돼요. 두 번째는, 첫째는 죽음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심판을 준비해. 심판은 뭐냐? 심판은 우리가 재정검사지요. 우리 기관들마다 그 재정검사위원들이 앉아서 돈을 그거 잘 받아가지고 간 돈을 잘 썼는가, 어떻게 쓸 때다 썼는가, 그걸 다 조사하는 것처럼 나라에서도 감사기관이 있어서 모든 기관들을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면 돈 이만큼 줬는데 그 돈 꼭 쓸 때다 쓰고 거기 쓸 때 지불하지 않고 호주머니 들어갔느냐, 집사람 안 줬느냐, 집사람 더 줬느냐, 그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 그게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보내셨는데 왜 보냈느냐? 요 세 가지 일하라고 보냈어요. 뭐라 하라고? 첫째는 무너진 성전 재건했냐? 떠내려가는 용은 건져냈냐? 피곤한 주의 종 손잡아 주었냐? 요게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고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째, 무너진 재단, 어떤 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있어.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주일학교, 아이고 부장, 아이고 그 부장도 아니야. 아, 그러고 뭐, 아이고 그게 아이고 그러고 앉아서 짓거리되는 게 그게 교회를 허는 겁니다. 예배당 여기다 이 도끼 가져와서 예배당 두드려 부시는 거, 그게 허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헐고, 성가대 헐고, 교구 헐고, 교회 헐고 그러는 거, 그거 무너뜨리지 말고 교회, 하나님의 예수님이 와서 세운 거 이 지상에 하나뿐이요, 교회뿐이요. 예수님이 와서 세우신 이 교회를 네가 다독거려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피곤한 주의 종. 이 피곤하죠. 옛날에는 저도 새벽기도 오전에 오야 새벽 설교,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밤 설교 그러고 완수하고 그래도 피곤을 몰랐는데 이제는 발심도 없고
서서 있는 것도 힘들고 이 피곤해. 그래 모세의 손이 부들부들 떨어지니까 아론과 우리 손잡아줬어. 그게 모델 케이스요. 너희들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 피곤할 때 마을 눈에도 힘을 좀 보태줘라. 힘을 보태줘라. 애쓴다, 힘쓴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팔을 좀 피곤한 팔을 올려줘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내려가는 영혼을 건져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걸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야. 예수님이 하던 일이 뭐야?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의 피로 천국문 패스하는 거예요. 천국문 들어가면 바로 생명록에다 놓고 일생을 내가 산 것을 거기 다 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싹 비치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살았던 거 싹 비치고 내가 인생살이 살았던 거 핵심만 탁탁 잡아서 나에게 보여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피곤한 주의 종을 손잡아주고 영혼 떨어져 가는 영혼을 건졌으면 패스시켜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길은 황금이요. 이게 길이 황금이요. 여기 벽은 보석이요. 문은 진주요. 그런데 여기 집을 질 공간이 있어. 그건 그냥 놔뒀어. 왜?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기 하늘나라는 원료가 재료가 없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재료를 하늘나라에 올려보내야 돼. 물질 보면 11조 올리고 날짜 시간 날짜 보면 주일 날짜 주일 지키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상처받은 자 싸매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씩 쌓아올려서 나의 집터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늘나라 노숙자들이 제일 많더냐. 왜?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갔어.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길바닥에서 팬티 하나만 입고서 자빠져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믿습니까? 하늘나라 이 사는 동안에 지금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다 올려야 되는 거야. 11조 올려야 되는 거야. 아 감사 올려야 되는 거야. 구제 올려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찬양 올려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올리는 것들이 하늘나라 내 집을 짓는 거야. 그게 첫째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그게 세 번째 남겨야 할 세 가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남겨야 합니다. 영광 내가 다 받아먹으면 안 돼. 기도해 주고 이거 목사님 기도해서 제가 병이 나셨네요. 말도 말어. 감옥의 장로도 내가 기도하고 감옥의 권사도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 눌러도 안 되는 걸 내가 기도하니까 됐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영광 지가 다 먹어. 그러면 안 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선행을 남겨야 말로도 선행을 남기고 그러고 인상으로도 선행을 남기고 불쌍한 사람 물질로도 좀 도와주고 선행을 남겨야. 그래서 지방 장례식에서 무대하게 행해 나가는데 아이고
다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 발세 죽을 때 오래 살았네. 아이고 아이고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동네 과부들이 와서 이분이 이거 해주는 옷입니다. 이 내복도 그것도 세상이 이렇게 홀로 살고 자식도 없는 분이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자기 먹을 거 안 입고 안 먹고 우리 동네 과부들 이렇게 다 해줬어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운 양반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지요. 죽으면 안 되지요. 이 양반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죽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나가시오. 나가시오. 그러고 다비다 붙들고 기도하. 다비다야 일어나라. 번쩍 일어나서 이제까지 동네 사람들이 에이구 과부 혼자 살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요란하게 하지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가 소용없어. 별거 다 해줘도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다비다 왜 죽였어요? 구제만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전가하려고 다비다 죽였다 살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선행이 시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손에게는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목사로 살다가도 자식들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장로로 살다가도 자식들 하나도 예수 안 믿고 권사로 살다가도 남편 하나 구원 못하고 자식 하나 구원 못하고 혼자 권고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을 남겨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인생살이 중요한 세 가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울어도 심써도 참어도 안 돼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야. 성령이 옷이 없어서 성령이 옷이 없어서 성령이 옷이 없어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아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불 떨어지는 역사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